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채왕입니다. 최근에 세종대왕급 배치2로 정조대왕급이 새로 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분석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정조대왕함이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 1990년대에 일본의 보르장머리를 한번 고쳐주자고 대항해군 프로젝트가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18척의 구축함을 만들어가지고 3개의 기동전단을 짜서 1개의 기동함대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한번 뜯어보자면 일단 범용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급 오케이. 배치 1을 6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방공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급 배치 2를 만들고 6척 이렇게 12척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6척은 방공순양함인 지금의 세종대왕급을 6척을 뽑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IMF가 터져버렸네. 그래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반토막이 나가지고 충무공 이순신급 6척과 세종대왕급 3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은 어찌저찌 일단 있는 돈으로 구색맞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무리수를 둬요. 충무공 이순신급 배치 1, 즉 방공구축함이 아닌 범용구축함의 시스템에다가 배치 2에서 달려고 했던 SM-2 함대 방공미사일을 인티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지금 현재 충무공 이순신급 6척이에요. 당연히 이게 재구실을 할 수는 없었고 대한미사일 3발 날라오면 기도메타 해야 되는 고자방공함으로 바로 전락해버렸죠. 그렇다면 함대 방공은 사실상 3척밖에 없는 세종대왕급이 전부 다 뽑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갑자기 북한이 미쳐가지고 장거리 미사일을 슝슝 날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권은 세종대왕급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탄도탄 추정 능력 있잖아. 있긴 한데 왜요? 그럼 네가 레이더 키고 바다에서 말뚝 근무수면 되겠네. 그럼 함대방공은 누가예요? 아 몰라, 일단 근무부터 서. 그렇게 세종대왕급은 본연의 임무인 함대방공 임무를 내팽겨쳐버리고 어쩔 수 없이 정치권의 요구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을 감시하는 레이더 피켓 임무를 쓰느라 혹사당해야 됐었어요. 나머지 충무공 이순신급도 6척밖에 없으니까 얘네 또 청해부대도 가야 되고 또 순항훈련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7기동전단은 원양전단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죠. 사태가 이 지경으로 돌아가니까 원래는 충무공 이순신급 배치2 이걸로 만들기로 했던 KDDX 사업이 있죠. 요거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국내 기술로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배치하는 걸 거이다 보니까 신뢰성이 확실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몰라. 그래서 일단 KDDX 사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당장 급한 23 세척부터 더 뽑아내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세종대왕급 배치2 사업, 지금의 정조대왕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급이 뽑혀져 나온 지 10년 만에 정조대왕급이 다시 뽑혀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세종대왕급 배치2라지만 정말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대왕급이라고 따로 함급을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전에 제가 중국 해군의 신비전에서 훈민급이랑 훈민급 후기형을 별개의 함급으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일단 체급부터 1500톤이나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 고처강의 레나이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늘어난 하드웨어 크기와 그리고 하드웨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전력 생산량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방공구축함의 경우는 점점 더 함의 크기가 커지는 게 트렌드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조대왕함도 그 추세에 잘 맞춰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함의 추진체계도 엄청나게 진보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가스터빈에 돌려가지고 스크류를 돌리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포그라고, 즉 가스터빈에 돌려서 얻은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스크류도 돌리고 레이더도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통합전기추진이라고 하죠. 2015년에 해양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은 통합전기추진체계는 전투함일수록 훨씬 더 효율이 좋은 체계, 공속성, 그러니까 조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 잠수함한테 들킬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대잠작전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체계입니다. 정조대왕급 같은 최신 구축함들이나 몇몇 달고 나오는 굉장히 진보된 시스템이죠. 이전에 세종대왕급에서 볼 수 없었던 레이더 시스템도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SPS-560K 레이더입니다. 이 대공 레이더는 윤영화급에서 쓰는 SPS-540K 레이더를 약간 대량한 물건이에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진행파관이랑 소자를 조금 손봤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자이로 보정 알고리즘이랑 페미어 클러터 처리 알고리즘을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전작인 540K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안정적인 표적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AXR 레이더도 아니고 회전식 수동 전자주사식 레이더인데 아니 굳이 이지스 레이더가 있는데 왜 이걸 달았을까요? 바로 초저고도를 비행해서 날아오는 적의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적인 방공 구축함들은 높이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레이더는 메인 방공 레이더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낮게 깔아서 내려오는 물건은 잘 못 봐요. 그래서 메인 방공 레이더를 보조해줘서 아래쪽을 잘 보는 레이더를 뭐 성능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되고 구식 물건이어도 되니까 어쨌든 조그만한 거 하나씩 달아주는 게 요즘 방공 구축함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제 이지스함인 알레이버급도 SPQ-9B라는 조그만한 방공 레이더를 추가로 달고 나오고 있고 중국의 레나이급도 3640 수평선 탐지 레이더를 따로 달고 있죠. 이전에 세종대왕급도 SPQ-9B를 달려고 했었는데 SPQ-9B 대신에 표적의 열을 탐지해서 알려주는 뱀피르 이리스트가 달렸습니다. 프랑스제죠. 장점은 레이더랑은 달리 전파를 내뿜지 않아가지고 전자전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또 스텔스기나 대한미사일이나 어쨌든 열은 똑같이 뿜어내잖아. 열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그래서 어쨌든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오경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대잠체계도 한국군이 사골같이 후려먹던 DSQS-21 세계를 버리고 드디어 제대로 된 아이스테틱 대잠 시스템에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헬기도 최근 중량급 헬기인 MH-60R, 즉 시오크 헬기를 채택을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지스 레이더는 이전작인 베이스라인 7.1에 비해서 훨씬 더 먼 거리에서 탄도탄을 안정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뭐 왜 도입한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SM-3 블록 1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꽂아놓은 보리자루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CUC 구성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작에서는 꼬지퍼랑 램을 달고 있었는데 둘 다 떼버리고 그냥 펠랭스 두 개로 박아놨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일단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단종된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속 군수 지원도 어렵고 대한미사일 회피기동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에서는 조금 쓰기 곤란한 물건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국산 CUC는 아직 개발이 안 됐다 보니까 달아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펠랭스 두 개로 통일을 해버린 겁니다. 10년 전에 세종대왕급 만들 때는 제작사에서 사은품으로 준다는 펠랭스를 거절하고 땡돈 들여가지고 골키퍼를 사왔는데 지금 이게 뭐 한 짓인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램은 굳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뗐습니다. 램이라는 물건은 싸고 작은 그리고 지금성이 뛰어난 미사일을 한 개 표적이 여러 발 뽕뽕 날려가지고 대응하는 물건인데 이게 터렛식이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있고 또 지금성이 현대에 와서는 좀 많이 떨어진 추세예요. 그리고 미사일 성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초음속 표적을 대응할 때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거리도 짧고요. 그래서 해군은 그냥 시우스는 펠랭스 두 개로 통일을 해버리고 램의 역할은 해공기에 줘버립니다. 해공이 훨씬 더 좋은 물건이에요. 해공은 기동성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사각지대도 없고 왜냐면은 수직 발사식이니까. 거기다가 비냉각식 적외선 시커랑 레이더 시커를 둘 다 달고 있는 굉장히 고급진 물건이에요. 그래서 램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중간 유도 과정에서 함의 방공 레이더 시스템에 크게 부담을 주지도 않고 함 좌우에 달린 쪼매난 데이터 송수신 장비만 있으면은 자유롭게 유도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요격 발수도 굉장히 높죠. 제 예상으로는 지금 정조대왕급 함수 부분에 있는 KVLS-1 16세 있거든요. 여기에 해공미사일이 전부 다 몰빵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KVLS-1 한 셀에 해공미사일 4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총 64발의 해공미사일을 장착했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 중요한 무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정조대왕급에 정말로 골 때리는 무장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500톤에 늘어난 체급을 전부 다 무장에다 몰빵을 해놨어요. 수직 발사관에 보면은 KVLS 16세, MK41 48세, KVLS2 24세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총 88셀인데요. 12000톤이나 되는데 88셀밖에 안 달고 있다고 화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화력이 늘어났어요. 왜 그러느냐? KVLS2는 KVLS-1에 달리던 현무 순항미사일 같은 굉장히 큰 미사일들을 한 셀에 4발씩 달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수직발사관으로 따지면 정조대왕함은 무려 160셀의 수직발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종대왕급보다 무장에 할애하는 공간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진짜 KVLS-2라는 물건이 진짜 초대형 물건이라 가지고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과무장도 이런 미친 과무장함이 없습니다. 거의 러시아 해군급이에요. 중국 해군의 레나이급도 13000톤급인데 수직발사관 112세 달고 있거든? 이거보다 심하죠? 이게 좋은 거냐? 아니에요. 안 좋은 겁니다. 왜냐? 정조대왕함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 무장 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대 방공 순양함인데 이전 세종대왕급에 비해서 함대 방공용 미사일은 절반밖에 안 달아줬기 때문이죠. 정말 심각한 너프입니다. 일단은 이제 MK41 VLS는 현재 48셀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함대 방공용 대공미사일은 SM-2 블록 3B랑 SM-6 미사일이 있죠. 이것들은 KVLS-1이나 2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오로지 MK41 VLS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KVLS 시리즈에서는 현재 운영 가능한 함대 방공용 대공미사일이 없어요.
그럼 전작인 세종대왕급이 함대방공용인 SM-2 미사일을 80발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48세는 전부 다 함대방공용 미사일로 할애하지 않았어요. 탄도탄 요격용인 SM-3도 달아준다고 하니까. 그럼 SM-3 미사일은 보통 8발 정도 달거든요. 그럼 48세에서 8세를 빼면은 40발밖에 안 남지. 그럼 딱 절반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KVLS에 해공을 마음껏 달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공은 사거리 20km짜리 대한방공 미사일이에요. 자기 몸 하나 지키려고 가지고 있는 고신형 권총이랑 똑같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뭐 KVLS2에다가 현무 96발씩 쳐놓고 예 오늘은 이걸로 해야지 한 발 뺏고 온다 요거 하려고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이게 방공 순양하면 이럴 거면 이지스함 왜 만들었어? 그냥 아스머십을 만들지? 방공 능력에 정조대체 넣어가지고 정조대항함이에요? 이건 방공순양함이야 이새끼야. 내가 중국제 방공구축함들 분석하면서 맨날 얘네가 함대방공미사일 적게 장착했다고 제가 맨날 깠었는데 아니 걔네는 체급이라도 작지 대체 무슨 마약하셨길래 이런 물건을 만들 생각하셨어요? 물론 KVLS에 나중에 개발해서 장착한다는 그 국산 함대방공용 미사일 그거 뭐 달아줄 순 있겠지. 근데 그거 언제 개발되냐. 그리고 그거를 개발한다고 쳐도 이지스 레이더랑은 어떻게 연동할 것이며 누가 인티그레이션 해준다고 장담을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분명 얘기했지만 정조대항함은 급해서 나온 물건 아니에요? 급해서 나온 물건에 나중에 기약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뭐 중국처럼 정조대항함만 20척씩 뽑아낼 거면 모를까 꼴랑 3척 뽑는 건데 이딴 똥을 싸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심지어 해성 경사발사대도 8문을 가지고 있는데 따로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KVLS2에다가 달아준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 경사발사대에는 전술함대지 미사일 8발을 달게 되겠죠. 거기다가 함포에서는 사거리 100km가 넘어가는 GGRM-5 함포에서 쏘는 미사일을 쏜다고 하니까 그저 화력 그저 그리고 끝까지 화력일 뿐입니다. 종합하자면 정조대왕급은 아스널십에 이지스 레이더를 달아놓은 기괴한 물건입니다. 왜 이런 물건을 만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해군은 참 금쪽이 같은 친구네요. 오은혁 박사님께서 케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